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심판론과 함께 정책 승부를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욱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범죄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은 민심 잡기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작 의뢰 출사표를 낸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야당 심판을 넘어서 정책 메시지 승부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닙니다. 바로 정치 심판론입니다.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며 막말 논란으로 최근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 후보 사례 같은 문제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의 기자 흉기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당 입장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낼지 고민해보고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실의 권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